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막강한 미국도 힘을 못 쓰고 거대한 중국도 맥을 못 추고 이태리를 비롯한 유럽도 대책이 없습니다. 떵떵거리던 대기업도 주저앉고 부자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최고로 건강하다는 세계적인 운동선수도 쓰러지고 20대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기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사실 몇백 명 죽는 것은 큰 이슈가 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입니다. 불과 지난 한두 달 동안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에 쓰나미같이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황이 찾아왔고 모든 사람들의 왕래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식당도 극장도 비행기도 기차도 버스도 텅텅 비었습니다. 공항은 폐쇄되다시피 되었고 200개 이상의 나라가 한국 사람 오지 말라고 세비장으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100년, 200년 만이 아니 500년, 1000년 만에 예배당에 문을 닫았습니다. 강제로 닫은 것이 아니고 교회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갑자기 일상생활이 바뀐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요즘에 정신과 의사들이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는 코로나의 블루라는 단어를 합성한 것입니다. 코로나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울감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 그래서 마치 산모가 출산 후에 경험되는 우울 기분을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작은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증상만 있어도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닐까? 왜 기침이 멈추지 않지? 가슴이 답답한데?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운데? 이렇게 평소보다 신체적 자각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의 특징은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통, 어지러움, 이명, 소화불량, 우울하고 불안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 환자들보다 이런 환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10배나 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더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월남전 때 싸워서 군인들이, 미국 군인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보다도 100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다가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나 걱정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UN 보고에 의하면은 가정폭력이 많대요.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부부가 싸우고 엄마 하고 자녀들과 싸우고 자녀들끼리 싸우고 뭐 그냥 꽉 가다 놓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가정폭력이 많아져서 가정 정말 폭력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총기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했어요. 320만 명이. 갑자기 이제 불안해지니까 만약 경찰이 안 오면은 내가 총으로 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총을 살라고 지금 320만 명이 실원 조회를 했다는 거죠. 또 요즘에 빈 사업장들이 많으니까 또 이기에 도둑들이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들을 도둑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기 때문에
이 좋은 일에 전 세계를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 속에 있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이렇게 몇 가지 조언합니다. 첫째, 사회적 거리는 두지만 마음 거리는 가깝게 돼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는 거리에 뜨지만 마음은 몸이 멀어진다고 마음까지 멀어서는 안 되니까 열심히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SNS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정신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럽니다. 둘째는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으로 몸과 정신의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적한 장소에서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혼자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셋째는 소외 계층과 같이 위기 상황에 취약한 계층을 돌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이 어려운 때는. 그리고 넷째는 노인들에게 더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노인을 모시고 가까운 가족끼리 집안에서 자주 모임을 갖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돌보는 일도 한 명이 아이들을 돌보려면 탈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필요한 공포감이나 과학적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불안한 때는 가짜뉴스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다 이러니까 그런데 유혹되지 말라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코로나 때문에 생긴 정신병에 대한 그런 예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기독교인들에게 축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번에 새벽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연합 예배도 못 드리고 다 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못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를 해서 제자들은 황당했고 다 염려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딜 가시려고 하나? 예루살렘에 오셨으면 이제 왕권을 치든지 뭐 대항을 하든지 뭘 선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동안에 많은 그 하나님 나라 전파를 했는데 결론이 이상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보배로운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십자가 부활을 예언하면서 중요한 그 선언을 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 선언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언이었고 그 이긴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들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되고 어려움당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이 선언을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죽어가면서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고 또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의사나 간호원들도 마땅히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 인공호흡기 그거 가지고만 99% 그거 가지고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 호흡기 떼면은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참 인공호흡기로다가 그걸 유지하고 본인이 살아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의사들도 기도하면서 간호원들도 기도하면서 그 마치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그런 심정들을 우리가 이제 느끼면서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환난이 많은 곳이다. 이 세상은 환난이 많은 곳입니다. 이 세상은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보다도 이 나라나 또는 이 세계는 더 불안합니다. 나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다 더 위험합니다. 환난이 많은 곳입니다. 마치 그 배가 말이죠. 배가 그냥 배를 타면은 안전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크루즈 같은 데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제일 위험한 곳이 크루즈선이었어요. 그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여행을 하고 그러는데 그 수천 명이 타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한 거예요. 막혀 있으니까.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모두가 다 위험한 것이고 또 어떤 사고가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몰라. 이번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렇게 됐지만 다음에 어떤 재앙이 또 올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환난이 많은 곳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이 세상은 환난이 많은 곳이다. 환난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그 환난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환난을 당하지 않는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영받고 쾌락을 누리며 세상에서 그렇게 번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100번 이상 나옵니다. 이 세상이란 뜻은 우주, 인간, 세상의 지배자인 마귀, 사탄의 영향 받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고 타락된 세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안겨다 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에게는 온갖 환난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현대인의 삶은 불안, 공포, 미움, 좌절감, 죄책감 등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업의 실패, 사랑의 실패, 생활고로 비관하여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 앞에 무릎을 꿇고 파멸의 길을 택한 자입니다. 자살자들의 대부분의 동기는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다는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 배는 항상 편안하게 항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파도와 싸워야 하고 비바람과 싸워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각박한 세대에서 재난과 바퀴로 멸시와 천대, 거부와 같은 환란은 우리의 믿음을 꺾고 영혼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엄격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혜롭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 때문에 담대하게 도전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많은 세상에서 정말 올 곳이 왔구나 하고 잘 그것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두렵고 짜증나고 신경질 내지 마시고 그 내게 올 것을 내가 놓은 환란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감사하면서 신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내게 그런 것이 왔을까? 왜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있을까? 왜 이 세계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이미 타락된 세상에서는 더 나은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이 세상은 환란이 많은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이 환란에 잘 대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기 이겼노라는 말은 승리의 결과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겼고 영원토록 이겼다는 겁니다. 싸움에는 승리해야지 승리하지 않으면은 패배자가 됩니다. 패배자는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자는 그 승리한 데서 오는 기쁨과 그 감격이 대단합니다.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한 그런 지도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지만 그건 일시적이었어요. 세상의 영웅들은 일시적인 영웅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영웅이죠.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이제 더 이상 패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세상을 이긴 지도자가 없습니다. 싸움이나 경기에서 보면 항상 승리자와 패배자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패배자는 승리자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기 위해 연합군을 창설한 적도 없고 예수님은 승리하기 위해 대기업을 운영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원수인 마귀를 이기셨을 뿐 아니라 인간을 멸망케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어떤 시험과 괴로움도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것이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굴속이 있는데 굴속에 호랑이가 들어가 있는데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나오면 사람이 승리한 것이고 호랑이 굴속에 들어갔는데 호랑이가 나오면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사셨어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그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들, 모든 그런 군인들, 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다 매장시키도록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무덤으로 매장되실 분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도 이기시고 어떤 시험과 괴로움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셨고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마귀의 달콤한 유혹까지도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승리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주님께서 이겼으므로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잘 되면은 자식들은 덩달아 아주 더 덕을 보는 거죠. 더 기쁜 거죠. 자녀들이 또 잘 되면 부모가 더 기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겼으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고 세상은 환난이 많은 곳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사실은 그 당시에 제자들은 베드로는 겁에 질려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마가는 혼잡을 걸친 채 도망쳤고 다른 제자들은 이곳저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정말 비겁했습니다. 하나도 담대한 자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기적도 보여주고 많은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 정작 떠나니까 다 흐지부지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참 신앙을 확실하게 가졌다고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데 담대함이 있는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바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나로 하여금 걷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럼 내려와라. 그 말을 듣고 내려가니까 같이 걸었어요. 무리를 걸었는데 그만 내가 뭐하나 그러고 그 바닷물속을 보니까 그냥 빠져들어. 예수님 말씀하기를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하면서 예수님은 손을 붙들어 주셨어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부탁하면 다 어렵다고 하고 핑계대죠. 힘들다고 그러고 시간 없다고 그러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다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다 오라 내가 너를 힘 있게 하리라 담대하게 하리라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가면 베드로 같이 가룟유다 같이 배반하고 그렇게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 승리케 하기 했는데 우리가 가서 실패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사탄의 전순전략에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습니다. 의사와 상담합니다. 좋은 소식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뭐 좋은 소식이 아니고 나쁜 소식이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지죠. 그래서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왜 괜히 의사를 찾아왔다고 병원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기쁜 소식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찾아가야만 기쁜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잘 아시죠? 어린 소년이 그 무서운 큰 장수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때려눕힌 사실을 아시죠? 그 어린 소년의 힘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주의 이름을 의지할 때 다윗은 승리자가 되었어요. 그 모든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하는 것들을 다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때려눕힐 다윗과 같은 그런 정말 위대한 사람이 좀 나타나서 백신을 개발하든지 뭘 하든지 하시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 다윗의 승리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는 자는 이런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담대해져서 실패와 고난과 비관과 슬픔과 맞붙어 싸워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파이널에서는 결승전에서는 승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기다리고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불같은 그 성령이 임하고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정말 담대하게 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됐어요. 그 복음이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그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바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과 담대함을 주는 거죠.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패하는 자 같으나 승리하는 자의 삶이 됩니다. 함께 승리하는 자가 있고 함께 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쁨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너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자같이 담대하라. 우리가 담대함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담대함을 잃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십자가로 당하신 주님, 다시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잃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그들이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과 간호원들을 또 모든 수고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피곤치 않게 붙들어주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모든 것을 종식되게, 하루속히 종식되고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